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서남용입니다. 뭐 하시는 분이신지. 뚜렷한 직업은 없고요. 사람들이 개그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사막의 배라고 불린 낙타가 먹이를 먹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얼쩍 많이 흘렸던, 많이 빨아먹었던 콧물은 이렇습니다. 콧물? 사장님, 나 저랑 꼭 놀아 주세요. 어? 왔어?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왜? 나 사장님이 아닌데 왜 그러냐? 이제 유튜버도 사장님이다 라는 취지로 왔거든요. 자영업자잖아요 저희들이 사실. 자영업자입니다. 앉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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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서남용입니다. 뭐 하시는 분이신지. 뚜렷한 직업은 없고요. 일단 뭐 사람들이 개그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개그맨 몇 년 차신 거죠? 2003년도. 그럼 거의 21년 차, 22년 차네요. 아직 신입니다. 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초심을 잃지 않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초심을 좀 잃어야 돼, 사람이. 초심을. 성공하려고 하는 욕구나 욕망들이 좀 있어야지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에 좀 가까이 갈 수 있는데 너무 초심을 잃지 않으면은 네, 저처럼 됩니다. 2003년도에도 옥탑방에 살고 있었는데 2023년도에도 지금 옥탑방에 살고 있어요. 여기 지금 20년 되신 거예요? 이 똑같은 데서?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다른 옥탑방. 여기 미우새 나왔던 그 집 맞죠? 그지. 그 나왔던 곳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잠깐 일어나서. 여기 사장님. 여기 가게가 아닌데? 유튜버도 사장님입니다. 개그맨도 사장님입니다. 네. 취지라서. 여기는 이제 제가 누워서 이제. 침실이군요. 침실이라기보다는 네. 거의 나무처럼 뿌리 박혀서 이제 뿌리처럼 있는 네. 여기 자리고. 여기 이쪽은 이제 헬스장입니다. 짐이라고 하죠, 요즘은. 헬스장이라고 안 하고. 여기는 남용짐. 짐이 여기 있어서 짐 좀 치우고. 서남영 씨는 유튜브 뭐 보세요? 주로 채널? 일단은 이 채널 빼고는 제가 봅니다. 어디가 남용이라는 채널이 생겼는데 재밌더라고. 본인 채널이시죠? 어디가 남용. 지금 몇 명이시죠? 14,700여 분께서. 지금 스피드 좋은데요? 3년 정도요. 그래도 최근에 붕어빵 자영업 그 조회수가 터졌잖아요. 그 붕어빵 컨텐츠는 어떻게 하게 됐어요? 맛있더라고요. 붕어빵 장사의 그 전선에 뛰어든 건 아니신 거예요? 거기 잘 되더라고요.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몰랐는데 요즘 붕어빵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나도 한번 차려봐야겠다 뭐 이런 마음은 어떠셨는지. 있었죠. 오 진짜요? 겨울에 그래도 가스는 안 끊기겠다. 가스 밀리고 월세 밀린 적 있으신지 솔직하게. 밀린 적이냐? 네. 그 뭐 당연한 거예요 물론. 안 밀리는 사람도 있나요? 내는데 네. 깜빡하고 하면은 네. 제가 자동이체를 안 해놓다 보니까. 직접 가신다고요? 돈을 내러? 그죠. 내가 내 눈으로 봐야죠 이제. 2023년인데? 그래서 초심을 너무 안 잃어가지고. 냉장고는 또 되게 신식이에요. 촬영할 때 상민 형님이 주셔가지고. 이걸 맞아. 이상민 씨가 주신 거예요? 네.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식사 안 드셨을까봐 드시라고. 피자인데 왜 사왔대. 페퍼로니를 좋아하시는구나. 사실 뭐 좋아할지 몰라서 다양한 맛으로 제가 샀어요. 이게 유튜브 자체가 사실 뭐 먹방 하면은 광고주들이 뭐 모델 섭외라든지 그렇게 오잖아요. 그 피자를 드시면 이것도 꼭 사람들 모르잖아요. 서남용 씨 스타일대로 뭐 피자 이탈 링 그렇습니다. 피자 이탈리.
식어도 맛있네. 유튜버가 그 적성에 맞으셨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적성이라기보다 저희가 이제 직업이 남들에게 이제 재미를 주고 웃음을 주고 이런 직업이잖아요. 방송은 거기에 맞는 것들로 해서 이렇게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 큰 반면에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런 제약이 없잖아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적성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물개그 때 세상을 흔드셨잖아요. 그때 네. 수입이 어마어마했었어요. 수입이 많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뭐 엄청나게 네. 막 네. 집을 몇 개 살 정도로 많이 벌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지금 딱히 지금이나 그때나 뭐 아 비슷하다. 왜 그 세상을 흔들었는데? 세상이 흔드는 게 아니라 제가 흔들려가지고 그 저희가 서나영 씨 인터뷰하러 간다고 하니까 아 진짜 사물개그는 잊을 수가 없다.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코너였대요.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실 수 있냐라는 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낙타! 사막에 배라고 불린 낙타가 먹이를 먹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얼쩍 많이 흘렸던, 많이 빨아먹었던 콧물은 이렇습니다. 콧물? 네, 방금 콧구멍이에요. 사물개그 때 이렇게 빵빵 터뜨렸는데 그럼 그 당시 월 뭐 200 정도밖에 못 가져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신인이고 주녀가 많지도 않았고 지금 유튜브를 하시잖아요. 본인 채널에 계속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뭐가 잘 될지 모르니까. 그쵸, 그건 맞는 말이죠. 이제 유튜브가 그렇더라고요. 뭔가 여러 개를 채널에 하는 것보다 뭔가 하나의 컨텐츠를 명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그 시청하신 분들이 내가 원하는 컨텐츠만 여기서 보려고 하시지 다른 컨텐츠는 또 다른 데서 근데 이런 것도 큰 꿀팁인 것 같아요. 맞아 팁을 줘야 되는 건가? 아 몰랐어요. 아 이게 이 서남용 씨 나이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도 많았어요. 나이요? 예. 76년생이죠 끝이에요? 끝이네요. 네. 보통은 이제 오 나이보다 어려 보이시네요. 동안이시네요. 어 나이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요? 그랬는데 76년생인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48살도 이렇게 하면 유튜버 사장님 될 수 있다. 유튜버가 될 수 있다. 사실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접근성이 굉장히 쉽죠. 모든 걸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원하는 대로 하고 계세요? 써? 처음에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시행착오를 조금씩 겪고 이거 수정해 나가다 보면은 좋아지고 왜냐면 저도 처음에 먹방을 이렇게 예, 디저트 먹방 네. 아마 뷰가 뭐 1000 뭐 2000 뭐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가 남용으로 뭐 콘텐츠도 바꾸고 다른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하니까 확실히 그 전보다 좀 늘어나는 뷰 숫자라든지 또 최근에는 또 예. 굉장히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손쉽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이게 40대 이상 분들 중에서도 유튜브를 부업처럼 하고 싶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께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때요? 하십시오. 왜냐하면 핸드폰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힘드실 겁니다. 이제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혼자서 하기는 힘든 작업이지 않나. 저희 구독자들은 자영업자분들이 많은데 라이브 분야도 있거든요. 그죠? 그 자영업을 하면서 뭐 있었던 이야기라든지 이렇게 만들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쓰기에 편한데 이런 것들을 해도 보실 분들은 보시거든요. 지금 거의 찐 전문가가 되신 것 같은데 어디가 남용? 수입은 어때요? 없습니다. 아직까지 원래 유튜브 수익 구조가 4천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셔야지 수익이 생기는데 시청 시간이 많이 모자랐었거든요. 채우셨겠네요. 붕어빵으로 채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뭐 광고주들도 또 이제 붙을 수도 있고 의뢰라든지 이런 거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어디 가냐면 채널에 뭐 누구든 올 수 있다. 광고주들한테도 한마디 연락만 주시면 어디가 남용이 글로 가. 오늘 인터뷰했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네. 아무튼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 즐거운 일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정작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으셨잖아요. 올라갈 일만 남은 게 아니라 저는 내려갈 일이 남은 거죠. 네. 옥탑방에서 내려갈 일이 남은 거지. 아, 좋은 의미로. 그죠. 마지막으로 선아영 씨 최종 꿈이 뭔지. 꿈이라기보다는 주어진 일을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네. 지금 또 콧물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선아영 씨 매력에 풍덩 빠졌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더욱더 대박나셔서 네. 100만까지 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네. 내년에는 꼭 됐으면 좋겠네요. 아. 네, 또 자영업자로서의 삶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힘내서 우리가 원하는 바 이뤄봅시다. 더욱더 대박나세요. 안녕. 고맙습니다.